안녕하세요. 수성이에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앞머리를 한번 잘라볼 텐데요. 오늘은 앞머리 라운드 스타일, 라운드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연결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예쁘게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되게 다양하죠. 오늘 스타일 참고하셔서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앞머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라인감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머리 느낌이 한 보통 한 80, 70%는 차지하지 않나.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보여지는 전체 이미지 느낌이 앞머리 같아요. 이제 요목조목 보면 이제 랭스라든지 뭐 부피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느낌의 앞머리에서 뭐 이미지 느낌을 차지하는 거는 좀 과하게 말하면 한 80%지 않나.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50%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머리의 느낌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랭스 아닌가요? 아닌가? 아닌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랭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랭스적인 부분. 그 랭스적인 부분이 드라이를 했을 때 예쁘게 잘라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딱 말렸을 때 예쁘게 잘라줘야 되는지 이거는 꼭 고객님들과 상담하시고 꼭 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얼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얼만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꼭 체크를 하시고 시술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객님들이 이제 드라이를 안 한 상태, 볼륨을 안 띄우는 상태 느낌으로 오늘은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꼭 손님들이 아, 1cm만 더 잘라주세요.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딱 예쁜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제 의견을 밀고 나가야 되는지 이거는 각 디자이너들마다 이제 상황에 아니면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말 듣습니다. 고객님들이 왕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왕이라요. 저는 고객님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오늘 라운드 머리를 할 텐데 라운드 머리에서 좀 오늘은 좀 눈썹에 걸친다 느낌, 눈에 이제 눈선에 걸친다 느낌으로 커트를 할 텐데 먼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앞머리 형태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시스룩에서 형태 변화의 느낌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빅뱅 스타일도 있고 뭐 사이드뱅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많지만 오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앞머리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스타일, 좀 가볍게 떨어지는 머리 스타일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 보시게 되면 앞머리 보이게 되면 이제 보통적으로 가마가 있어요. 보통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 부분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마 부분에서 돌아간다 느낌은 일정하거든요. 보통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이 아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마가 이쪽에 있는데 앞머리는 여기에 놔두게 되면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걸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마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많거든요. 가마가 이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좀 갈라지는 사람이 많고 가마가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느낌에서 좀 갈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꼭 체크하시고 고객님들과 상담해 주세요. 아니면 뿌리 교정술을 들어가서 가마 느낌에서 배제되는 느낌으로 스타일을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가발이라고 하면 가발은 가마 느낌이 이제 보통 중심에 센터에서 잡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했을 때 저는 일단 툭툭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빗질을 해서 이제 사이드 느낌에서 이렇게 갈라봅니다. 이렇게 갈라보면 이렇게 모량감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겠죠. 모량감이 트라이앵글 라인으로 이렇게 좀 살짝 느낌 아주 조금 이렇게 툭툭 쳐서 떨어지는 느낌
가운데 머리다 생각하는 머리 있죠. 그래서 근데 이 느낌을 너무 무겁게 첫 판넬부터 잡아버리면 머리가 굉장히 둔툼하다. 뭐 예를 들면 좀 약간 무거워 보인다.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느낌을 일단 봐주세요. 아 이게 좀 중간에 떨어졌는데 이게 좀 가볍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잡고 첫 판넬 느낌 잘라주는데 텐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가는 점프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사람마다 틀리는데 좀 특히 돼지털들 뿅 하고 올라가죠. 그 느낌 같은 머리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머리를 정말 좀 내가 생각했을 때보다 좀 길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 붉은 살로 이렇게 좀 넣으셔서 빗질만 살짝 한 다음에 이렇게 내셔서 이 정도 할까? 한 느낌 뭐 저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잡으셔도 됩니다. 이건 선생님들마다 가이드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고 잡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판넬 손에 있는 텐션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발이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 가운데만 자를게요.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고 사이드 느낌 첫 판넬부터 한 번에 자르게 되면 머리가 둔탁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잡으셨으면 라인 사선으로 이렇게 가이드 중심으로 하셔서 내리신 다음에 얼굴선 라인으로 최대한 당겨주세요. 손가락의 느낌의 판넬을 잡으실 때 얼굴 쪽으로 좀 붙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띄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얼굴을 조금 붙인다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게 더 예쁜 각도, 예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느낌으로 연결만 살짝 해주세요. 연결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살짝 옆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눈을 찌르지 않을 정도에서 옆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살짝 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고 윗라인 다시 한번 사선 느낌 타신 다음에 연결만 살짝 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만 잘라놔도 전체적인 느낌의 쉐입이 올라가죠. 이제 윗라인까지 한번 살짝 연결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 이거는 정말 느낌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게감이 앞머리가 막 아우 막 숱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머리를 옆머리처럼 자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 느낌이 앞머리가 보통 여기라고 하면 앞머리가 여기까지 있다 생각을 하면 보통 이 부위까지 옆머리라 생각하고 옆 가이드에서 라인을 잡아주시고 무게감으로 눌러주시고 앞쪽에서만 가볍게 포인트 주는 게 중요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앞머리 숱을 생각하지 않고 커트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말 꼭 참고하셔서 커트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느낌으로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쭉 이렇게 가이드라인 다시 보고 체크 해서 느낌 보고 이제 느낌이 보시게 되면 어디가 너무 길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체크는 꼭 해주세요. 어떠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댓글로 이렇게 말씀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뭐 커트 이렇게 늦게 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커트 진짜 빨리 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꼼꼼히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커트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는 소요될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저도 그 이상은 안 걸려요. 그렇게 늦게 치진 않아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커트 엄청 오래 하진 않습니다. 저번에 그 학원생도 너보다 낫겠다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라인 동일하게 반대편 아웃쪽 라인 체크하시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항상 판넬은 인 아웃이라는 게 있고 아웃 인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지점에 따라서 인아웃이 틀려지게 되는데 당연히 이쪽에서는 인 아웃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인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이 판넬의 각도를 코선에서 대체적으로 그라상으로 아 나는 이 정도에서
코를 했으니까 이쪽에서 아, 이 정도 느낌의 코의 중심 가운데선 아니면 중심선에서 이 정도 내렸다 아니면 코볼의 느낌에 맞춰서 각도를 맞췄다 이런 식으로 각도 라인을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하시면 되게 수월하게 커트가 되실 겁니다. 그러시게 되면 양쪽 밸런스가 그렇게 막 틀려 보이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거 꼭 체크하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 다시 한번 윗라인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짜잔, 짠. 속라인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살짝 느낌 연결만.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앞머리 라인을 잘랐는데요. 보통 이제 앞머리 이런 머리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런 머리 잘랐을 때는 얼굴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형. 얼굴형이 좀 뾰족한 형이냐 둥근 형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미지 느낌이 굉장히 틀려지잖아요. 그 이미지 느낌 꼭 체크하고 해주십시오. 이제 질감 처리 조금 들어가 볼 텐데요. 질감 처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가볍게 질감 처리만 생각하고 커트를 하시게 되면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짚어먹었다 느낌?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 짚어먹었네. 아이고 뭐 그런 느낌? 약간 쑥대머리 느낌? 뭐 이런 느낌의 질감이 되기 때문에 앞머리 컷 이런 시스룩 할 때는 질감 처리를 많이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포인트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느낌에서 앞머리 느낌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잡고 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라인 보시고 조금 조금씩만 그리고 거울로 저는 지금 핸드폰이란다. 카메라 지금 앵글을 보고 자르고 있는데 만약에 가운데가 조금 가벼우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무게감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예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느낌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거울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만큼 가볍게 내가 연출할 건가 그리고 머리가 너무 비어 보이는 데가 있나 없나 이거 체크해서 그 부위만 조금 조금씩 라인 이런 식으로 자르시게 되면 머리가 전체적으로 안전하다 느낌이 좀 안전하고 머리가 좀 이렇게 선 자체가 곱다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초보 미용사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